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뭐 정점 찍고 조금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했을 때 정말 리오프닝 주가 지금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강세를 볼 수 있을지를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는 아직은 부정적인데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한 가을 여름 정도 되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대세론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근거를 보면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제 주요 선진국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오미크론 영향으로 급증을 하다가 사실은 좀 많이 내려왔죠.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한 40만 명,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2, 30만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아직은 좀 두려움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결국에 이제 이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러니까 흔히 이제 투자 쪽에서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뭐 특정 국가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풀렸다. 저도 이제 유럽 여행 지금 블로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거를 가끔 보는데 보면은 이제 거의 뭐 검사도 안 하고 뭐 비행기 타는데 그렇게 PCR 정도만 PCR이 아니라 이제 그 백신 접종했다는 것만 있으면 다 무사 통과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얼어 있는 경우고 아시아권은 아직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장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미국이 위드 코로나를 직접 대대적으로 선언을 하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위중증 환자 수도 그렇게 늘지 않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 코로나에 걸려도 그냥 감기 걸린 정도로 좀 보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 가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뭐 또 항공 또 여행 쪽도 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섹터들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절 독감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치명률이죠, 결국엔. 네, 치명률이 독감이 한 1% 정도 되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1.5%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코로나가 이제 2.2%대 후반이나 3%대 나왔던 거에 비하면 거의 이제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접근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뭐 항공주나 여행주, 뭐 면세점주, 뭐 그다음에 음식료주,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좀 반등. 뭐 그다음에 지금 두 번의 어떻게 보면 미스가 있었죠. 이제 코로나가 한번 공식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델타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무너졌고 그럼 델타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무너진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번엔 진짜 다른 게 안 나오느냐라는 게 사실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항공 섹터, 좀 여행 섹터. 근데 여행도 지금 아까 그 처음 말씀하실 때 보면 여름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가는 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지금 잠깐 움직여도 또 이내 또 힘을 잃을 수도 있겠군요. 근데 여행이나 항공주 같은 경우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는 뭐 유럽처럼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여행 항공주는 뭐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근데 이제 뭐 그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갔다 와서 격리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 뭐 7일에서 10일, 10일로 알고 있는데 10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면 그 부담 때문에 사실 여행을 가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뭐 당장이라도 사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섹터들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로 그 안에서 좀 그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좀 단기적으로 그래도 우리 매력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만한 좀 섹터를 좀 알려주시죠. 이제 당장 이제 국내 상황을 좀 보시면 일단 뭐 항공주나 면세점이나 여행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결국엔 확인하고 들어가도 먹을 게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이제 좋아질 게 뭐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고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모임이 많아지겠죠. 모임이 많아지고 그럼 결국 주류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뭐 음식료 소비도 늘어날 텐데 지금 뭐 내수 그러니까 일반 개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장보다는 도매 시장이 굉장히 더 크죠. 사실은 네. 도매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조금 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류라든지 음식료 관련된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음식료 쪽도 많이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회사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농심을 한번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네네. 그거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조금 이제 위축되었던 이제 그 자영업자들 시장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거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저는 주류주 쪽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 종목 뭐 마침 농심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조금 소폭의 조정이 있지만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꽤 견조했습니다. 뭐 CJ 제일제당도 좀 살펴주시고 몇몇 종목 좀 기술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큰 회사고 사실은 음식료 중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쪽은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 뭐 진출을 해서 한동안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네. 뭐 기존에 원래 하던 거는 이제 가격 전가가 라이신 같은 경우 가격 전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농심도 지난번에 뭐 말씀은 드렸지만 뭐 지금도 사도 늦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이미 가격 인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4분기에 온전히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1분기부터도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과 오뚜기와의 가격 경쟁이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으로 싸우는 시절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농심의 경쟁력이 오뚜기보다 더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부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하이트진로인데 이걸 조금 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하이트진로 뭐 얘기 바로 들어보죠. 뭐. 네. 네. 일단 이제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소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뭐 저같이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예. 주정 가격이 한 7.8%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네. 이미 이제 소주의 원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트진로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다. 7.8% 올리면 그럼 소주 가격을 못해도 뭐 아무리 못해도 3% 이상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해서 3만 원대에서 지금 벌써 한 10% 이상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거 이제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하이트 진로가 갖고 있는 파워는 사실 브랜드 파워죠. 이제 진로라든지 테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뭐 집에서는 많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요즘에는 집에서 많이 먹는데 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모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식당에서 많이들 드시겠죠. 소비가 되겠죠. 예. 네. 그러면 그 소비가 사실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사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소주 한 병 먹는 거 참 좀 그렇지만 예. 사람들 여럿이서 먹을 때는 좀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사실 이제는 한번 돌아섰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가장 직접적인 첫 번째 수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영업 그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도 그럼 실적이 안 좋았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네. 물론 이제 2019년 20년 대비해서 21년은 조금 떨어졌지만 22년에는 다시 한번 한 영업이익 2,000억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뭐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00원 미만이면 한번 매수하셔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예, 손절가는 짧게 한 3만원으로 끊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술이라는 게 그렇죠. 밖에서 마실 때 술이 술을 먹게 되는 그런 그래서 소비가 늘게 되는 그리고 또 리오프닝에 있어서는 지금 바로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매력적으로 보는 게 음식력 적으로 보는데 그 안에서 또 하이트진로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제가 앞서 그 언급했던 CJ제일제당 농심 하이트진로 포함해서 기관의 수급들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도 또 좀 양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에 원재료 가격을 얼마나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 네. 대부분 이제 음식료 업체들은 좀
물론 계단식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가 대부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안 좋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수급이 조금 요즘 들어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출 수익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이제 자금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결국에는 음식료의 탑픽들은 뭐 더 이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당분간 있다. 좀 있다. 예.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 좀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이트칠로 매매 전략까지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머선일이고 함께 하신 분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